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저는 얼굴을 봐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제가 설교를 할수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언제 한다 그랬죠? 낮에 하나요? 밤에 하나요? 맞아요. 밤에 결혼을 하는데 밤에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신랑과 같이 결혼식에 갔고, 다섯 처녀는 신랑 집에 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뭐라고요? 박수!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같이 혼인집에 갔지만,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못 준비한 처녀는 신랑 집에 가지 못했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기름이 부족해갖고 기름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신랑이 왔던 거죠. 여기서 또 문제. 신랑은 누구를 가리켰죠? 예수님. 제가 박수 그만 칠게요. 예수님. 너무 잘해요. 그러면 열처녀는 누구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바로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등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기름까지 갖고 있어야 됐어요. 기름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비유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총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재림 때,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신 첫 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였고, 오늘이 두 번째 비유예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먼 여행을 떠납니다. 타국으로 간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이 세명 있었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다섯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씩 각각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가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다섯 달란트 맡겼던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벌었어요.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 맡긴 종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당신이 내게 줬던 한 달란트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인한테 말했다가 주인한테 혼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 날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한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랬죠. 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였던 열처녀 비유에서 25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의 천국은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어서 설명하면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거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건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쵸? 천국은 어떤 장소예요. 공간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공간이랑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와 같다라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국가라 그러죠, 나라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되려면, 준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울 거야.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사람이 있어야 돼, 나라를 만들려면.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 대통령이 있어야 돼, 왕이. 누가 다스리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라를 이루려면, 준아. 땅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땅 없이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임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국가의 3요소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국가라고 하면 땅을 먼저 생각해. 우리는 하도 이게 땅을 침략당했던 민족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침략당해, 6.25때 침략당하니까 땅의 한이 어렸어. 그래서 어른들 보면 맨날 땅 살려고 하잖아. 내집 마련. 그러니까 땅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의미로 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꼭그 땅덩어리를 생각해. 죽어서 가는 공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념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국가, 하나님 나라 하면 땅도 포함되지만 먼저 어떤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을 먼저 떠올려요.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그 나라의 임금은 누구냐? 그것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떠올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좋은 막 금으로 된막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주권이 돼서 다스리는 이런 것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25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달란트는요, 돈이에요. 그 당시. 우리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시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한 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 값어치예요.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보통 한 10만 원이라고 따져요.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어른들이 10만 원을 번다고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거의 6억에서 10억 사이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10억. 10억 알아요? 10억? 좋아요? 엄청나.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근데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냐면 5달란트를 받았어. 그 사람은 50억을 받았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았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을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께 그만한 은혜를 지금 받은 거야. 이 종들이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50억을 받았어. 주은아, 너 5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에? 감도 안 오지, 지금 50억이 얼마인지. 이 사람들 이거 돈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달라지네. 하여튼 우리 가족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주안에 10억 있으면 뭐 한다고요? 저금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종들은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넣었더니 5달란트 50억 받은 종은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겼어. 100억을 만들어 버렸어. 야, 2달란트 20억 받은 종은 똑같이 가서 20억 갖다가 40억을 만든 거지.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10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막 파더니 땅에다 감춰 버렸어, 돈을.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 1세기 때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땅 속에 큰 돈은 감춰뒀단 말이야. 혹시 그거 찬양 알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그 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땅 속에 감춰뒀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이 사람은 땅 속에 감췄을까 좋아요? 딴 사람들은 그거를 열심히 벌었는데 저금하려고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도 지금 오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먼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한테 나가서 이렇게, 주인이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이제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나가서 주인이요, 주인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인님이 이렇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바로 가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또 말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갈 차례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너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 어려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이제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말씀.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하고 나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아까 주아가 얘기했듯이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이름 안 부를게,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거기서 통곡하며 이렇게 할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야, 이거 한 달란트? 이거 10억인데? 이거 잘못해서 내가, 그 증권하다가, 내가 주식하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오히려 혼나겠네? 안 되겠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둬야겠다.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진짜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돈만 밝히고 돈만 하는 사람으로 진짜 알았으면, 그럼 그 은행 같은 데 맡겨놨어야지 인마. 그 이자라도 나한테 줬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하고 있는 거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였어요, 그동안. 근데 주인이 다시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뭐라 그러냐면,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자를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들이 서로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군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즉시 받자마자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굳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합당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 복음,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산상순의 그 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산상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기에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말씀에 합당한 행함, 즉 열매를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순을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진리를 말해주며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는 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그래요.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 산상순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근데 나는 다시 말할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야. 옛사람은 간음하지 마라.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시 말할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하신 세계명 율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는 걸까?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안 품고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는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세계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종은 즉시 나가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전히 구약 율법인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게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두운 데 지옥의 심판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냐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받았던 그 율법 한 달란트까지 빼앗겨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더 풍족하게 되고 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선민이었어요.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빼앗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버린 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새 언약인 이 말씀을 모르면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지켜야지. 그걸 지켜서 천국 가야지. 다 정죄해. 말씀으로, 율법으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청 잘 지켰어요. 엄청 착했어요. 엄청 구제를 했어요. 엄청 헌금도 하고 엄청 금식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예배 때 딱 앉아갖고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율법 안에 갇힌 거라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갇히면 안 되고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이 뭔지. 자, 복음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짓눌러요. 무겁게 만들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만들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얘들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 이 행함이 바로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 믿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율법에 얽매이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행함이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착한 행실을 만들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죽어버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착한 행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실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까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새 언약, 이 복음을 말씀을 계속하시는데도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율법, 내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마찬가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만들어야 돼. 내 힘으로. 결국 그것은 왜 그렇게 가는지 아세요? 참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 나무 안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참된 나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내가 달란트를 남겨야지 하는 열심으로 이해하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구원받는 착한 행실, 즉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어요.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재능을 땅에 묻지 말고 잘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죠. 달란트는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 복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 하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두 달란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끝까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이걸 자기 행함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율법에 머무는 행동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 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섭게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오늘 본문의 두 종.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쵸? 행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몰랐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무서운 종으로 알았어요. 아빠가 주나 주빈아 어야? 너희를 볼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좋냐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줄 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 안 했어. 내 마음에 대해서. 근데 그냥 딱 보고 아, 아빠 지금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그냥 헤아려줄 때 아빠가 마음이 너무 좋아. 속이 깊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야. 똑같아.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인애,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이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 아이, 아, 언제 끝나? 우리 주님이 한 시간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예배 다 드렸어.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아, 난 그래도 할 거 다 했어.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 사랑을 원해. 또 나는 번제보다. 번제가 뭡니까?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보따리. 나는 이거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나 여호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 자녀고 내가 너희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조성하고 만든 창조주 아버지인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났냐면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너무 잘 들으신 우리 나비교회 모든 교인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